한인세계선교사회 KWMF가 사무실 오픈 예배와 대표 회장 이취임식을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KWMF 이근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전했습니다. 황 목사는 KWMF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전임 회장 강형민 선교사가 이임사를, 이은용 신임 대표회장이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그런 한국 선교의 불을 다시 붙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한국 선교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점을 두고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45년 전 시작된 KWMF는 세중앙교회 선교센터 2층에 첫 사무실을 개소하고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사역에 주력할 계획입니다.